이 소리는 랩 아닙니까? 아니 백발의 할머니가 랩을 하신다고요?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? 랩 실력 실화 맞나요? 게다가 패션 감각도 보통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도대체 이분의 정체는 뭘까요? 안녕하세요. 한인엠 최병조입니다. 올해 나이 78. 마음만은 청춘. 예. 랩하는 할머니 할미넴 최병주 씨입니다. 굉장히 많이 부럽죠. 같은 나이대에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거든. 나이가 있으니까 혀가 다 굳어. 그러니까 따로 할 수가 없어요. 야 신순아 잠깐 왜? 나와봐봐 한번. 왜? 친구니까 한번. 친구예요? 네. 아니 근데 복장이 없니? 네. 차이가 많이 나지. 키도 차이 나지. 어머니는 못 하세요 저걸 랩? 나 못해요. 나. 혀가 안 들어가서. 아니 그걸 따라서는 못하겠더라고.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. 이것만 해봐. 난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. 그렇지.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만나가 이별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거야. 시원한 목소리, 정확하게 들리는 랩 가사 곧 여든을 바라보는 그녀는 40대부터 랩을 즐기기 시작했다는데요. 배우고 싶은 것은 모두 배우며 활기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병주 씨. 건강 또한 자신 있답니다.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랩. 병주 씨만의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요? 건강 비법은 바로 이거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취미를 내 마음껏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내 스스로 내가 뭐 여러 가지를 개발하면서 막 저글링도 연습하고 드럼도 치고 색소폰도 불고 거의 다 내가 독하게 쓴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뭔가가 이루어지면 성취감 있잖아요.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 나의 도전은 계속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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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 주민들과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함께 텃밭에 나온 병주 씨. 이곳의 모든 채소는 병주 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답니다. 그런데 남편분의 행동이 눈에 띄는데요. 잘 컸네. 우리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좋지만 또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려면 이런 야채, 싱싱한 야채 뜯어서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간대요. 그럼 우리 안에 허는 건 독소가 있을 수가 없지. 평소 항산화력 키우기에 진심이라는 병주 씨 부부.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무공해로 먹으려고 약도 안 주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몸에 건강한 것 같고 그래요. 아내가 채소를 수확하는 동안 그 옆에서 우산으로 햇빛을 가려주는 남편. 너무 사랑꾼 아니신가요? 자꾸 햇빛만 있으면 잡태기들 많이 나고 노인들 취재 필요. 잡태기들이라고 알라가 모르겠네. 잡태기. 그게 내가 좀 이렇게 보호해 줘야지 조금씩. 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남편 덕분에 우리 병주 씨 피부에는 티끌 한 점 없어 보이네요. 직접 수확한 채소를 활용.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.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재료들로 빠르게 준비. 소소하지만 건강한 식단이 완성됐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내가 정성 듬뿍 들여서 했으니까. 듬뿍 들여서 맨 풀밖에 없네. 풀밭이요? 풀밭? 아니, 풀밭이라도 우리 목숨에 있는 독소를 알았어. 얘네들이 다 씻어줄 거예요. 맛있게 드셔요. 고맙게 즐겁게. 먹겠습니다. 네. 한번 맛 좀 보셔. 맛있어. 아유, 끝내준다 진짜. 아까 때도 나오기만.
백세를 위해서 정말로 백세를 향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. 네. 체내 항산화력을 기른 덕에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. 식사를 마친 후 바다를 찾은 부부.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리죠? 부부가 함께하는 색소폰 연주.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? 앞으로 바람이라는 건 우리가 뭐 더 바람 것을 얻고 건강하게 이대로 건강 유지하면서 평생 같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 삽시다. 그거예요. 예. 그리고 남한테 즐거움을 주는 사람. 그렇죠? 좋습니다. 근데 좀 표정이 좋아.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부부의 바람대로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 길만 걸으세요. 저희가 항상 응원할게요.